지난 11월 29일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에서 미디어로 봄 성과 공유회가 열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장애인들이 미디어 예술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성과를 나눴습니다. 7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TV 호남방송과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 허니펀치가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 참여자를 비롯해 최유명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장과 이기순 광주광역시 의원, 안영주 서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영배 천하람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을 보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참 봄이구만요. 이러한 행사는 정말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는 적극 더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봄이 되시길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도시가 유모차나 아니면 사실 더 나아가가지고는 휠체어에 참 친화적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런 부분들 워낙 인권과 또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앞서 나가는 우리 광주인이만큼 광주에서부터 이런 부분 잘 공유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가는 여러분,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이 됐으니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탭니다. 내가 사는 광주, 내 삶에 대해서, 이웃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힘찬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10여 명의 장애인들은 무장의 광주 지도 만들기, 라디오 제작 체험,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일상 속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호남방송 김은정입니다.